아쉬운 부분 볼게요. 얘네 선생님이 또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냐면요. 일단 소재 하나가 우연이에요. 우연과, 그리고 우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심 소재는요. 연구자요. 연구자 간의 서로 돕는 거예요. 협업이요. 협업에 의해서, 의한 발명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해도 그냥 그걸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절대 발명할 수 없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나 뉴튼 같은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실에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발명하는 게 아니라 우연한 발견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과학적 지식이요. 더 뛰어난 지식이요. 알겠죠?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요. 어느 부분이냐면요. 역접의 접속사 however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놓치면 안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읽으면서 답이 왜 4번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우연과 연구자의 협업이다라는 거예요. 우연도 있었고, 그다음 그 당시 우연한 순간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There is there라는 있다라고 해석하죠. Countless examples인가요? 수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Of scientific inventions인가요? 과학적 발명들의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지금 뒤에서 관계사가 꾸미고 있죠. 그 과학적 발견들이란 have been generated, 만들어진 거예요. by accident, 우연에 의해서요. 아, 우연에 의한 과학적 발견이요. However, 하지만 그 발견에는 조건이 걸린다라는 거겠죠. 현우는 들어와. 현우도 42번 먼저 보면 돼. 좋게 알겠지? Open this,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거 현우 이름 녹화됐을 거야. 왜냐면 이거 이제 여기 올릴 거거든요. 유튜브에 선생님이 채널 만들어가지고 여기 올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듣고 싶으면 이거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볼게요. 그래서 그 우연한 사건은요, had required, 요구를 해오고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요구하고 있죠. 뭐를요? A person, 사람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죠. With above average knowledge니까요.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즉 똑똑한 사람, 과학자들이 그 우연한 순간에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in the field인가요? 그 분야에는 우수한 사람이요, 우수한 과학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interpret it이니까 그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요,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해됐죠? 다음 one of the better known인가요? 더잘 알려진 한 가지 예죠. Examples니까요. 많이 잘 알려진 예들 중에 더잘 알려진 한 가지 예는요. Of the cooperation니까요. 협력의 예예요. 누구 사이예요? 우연과 과학자의 협력의 예는 is the invention of penicillin이니까요. 페니실린의 발명이 우연과 과학자의 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볼게요. 1928년에 스코틀랜드의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요. When on a vacation인가요? 휴가를 갔었대요. As는 뭐뭐함에 따라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선 전치사네요. 보니까 끊겼으니까 뭐뭐로스겠죠. 그래서 slightly careless man인가요? 약간은 항상 부주의했어요. 이 사람이요. 부주의한 사람으로서 Fleming은 left, 남겨놨죠. Some bacterial cultures니까요. 박테리아 세균을, 그러니까 배양하는 거 있죠. 키우는 세균이요. 그걸 cultures라고 하는데요. On his desk니까 그의 책상 위에 남겨놓고 간 거예요, 휴가를. 곰팡이를요. So when he returned, 그가 돌아왔을 때, he noticed, 그는 알아차렸죠. 몰드도 곰팡이입니다. 그쵸? So 곰팡인데요. In one of his cultures인가요? 그의 배양하고 있는 곰팡이 균들 중에 한 균이요. 뭐를 가진요? 근데 with a bacteria free zone이니까요. 박테리아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죠. around이시니까. 그 박테리아 중에서 박테리아가 없어진 부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배양액 접시가 있는데, 원래는 박테리아가 이만큼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 일부는 박테리아의 영향이 없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여행 갔다 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또 몰드, 그 곰팡이는요, was from the Penicillium notatum이니까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러한 종으로부터 나타났고요. 위치는 앞에 거 그대로 꾸며주면 됐죠. 그 종이라는 것은요, which had killed the bacteria, 박테리아를 죽였던 거예요, 그 균이요. On the petri dish니까 말씀드린 배양 접시가 petri dish예요, 알겠죠? 배양 접시. This was a lucky coincidence. 그것은 우연의 사건이었죠. 일치, 우연한 사건의 일치요. For a person,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관계사가 꾸며주고 있네요. Who does not have expert knowledge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건을 걸죠. 우연한 발견이라 할지라도 지식,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The bacteria free zone, 박테리아가 없어서 뻥 뚫려 있는 배양액 속의 그 위치가 Would not have had much significance니까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발견하고도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하지만 플레밍은 understood, 이해했죠. The magical effect니까요. 마법의 그 효과를요, 효능을요. Of the mold, 그 곰팡이의 효능을요. 아,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구나. The result, 그래서 그 결과는요, was penicillin이니까 페니실린이 생겨났죠. 저 항생제요.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짝대기 긋고 부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A medication, 의약품이죠. 뒤에서 관계사가 또 걸고 있습니다. 어떤 의약품? Has saved countless people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던 의약품이네요. 그렇죠? To the planet, 그 행성, 지구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아무리 우연히 발견을 해도 그게 발견인지 모르지만 과학자들, 지식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 우연한 일치가 절호의 기회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우연과 똑똑한 과학자들의 협업 간의 발견이 되어지는 발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야 됐었어요.